2015년 아닙니다. 2022년 3월 18일인데요. 아, 가다가 우회전할 거예요. 가보겠습니다. 이것도 오디오가 없다. 오디오를 켜두는 게 제일 좋은데. 저기 뭐가 가고 있죠? 옆에? 오른쪽에. 오른쪽에. 자전거, 아, 무슨. 다시 보세요. 오른쪽에. 네. 자, 나는 우회전을 가라는 거예요. 자, 저 오른쪽에 뭐가 가고 있어요? 전도킥보드. 네, 킥보드. 전도킥보드예요. 나는 직진 신호에 직진도 할수 있고 우회전도 할수 있어요. 우회전한 다음에 만나는 여기 횡단보도에 여기가 녹색이면 횡단보도도 보행자 신호겠죠? 여기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인도랍니다. 여기에서 내가 우회전 들어가는데 이때 부딪혔어. 아이고. 즉, 지금 처음에 갈 때는 안 보이겠죠? 여기서 가면 이거 여기 신경 안 쓰이겠죠? 쭉 가. 쭉 가다가 차로 변경해서 그래서 여기서 내가 가는데 상대가 날탁 때렸어. 그리고 넘어졌어.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아요? 승용차 잘못이 있을 것 같아요. 승용차 잘못이? 예. 자, 배 대표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아요? 네, 저도 아까 그 보행신호가 파란불이었었던 것 녹색. 같은데, 거기서는 차가 잘못하지 않았을까 자, 그리고 또 한편, 이곳에, 여기에 요 측면에 차량용 신호는 작동되지 않아요. 보통 우회전할 때 우회전 보조 신호등 있잖아요. 네네. 그건 작동되지 않고 그리고 우회전하고 보니까 여기에 보통 보면 자전거를 타고 넘어갈 수 있는 자전거 횡단도가 있거든요. 자전거 횡단도 없어요. 만약에 자전거였으면 자전거 끌고 가야 돼요. 자전거 도로에서 오다가 잠깐 멈춰서 끌고 가야 되는데 근데 이 자전거가 갈수 있는 곳은 전동 킥보드도 갈수 있습니다. 전동 킥보드랑 이렇게 가다가 보행자 없어.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어. 그래서 가는데 전동 킥보드가 빠르게 달려와서 지나가는 차를 옆을 쾅 들이받고 넘어졌어요. 그 우회전이라도 안전정지를 했다가 해야 되지 않나요? 어쩔 때 해야 되죠? 사람이나 보행자가 눈에 띄었을 때. 사람이 보행자죠? 네. 근데 없었잖아요. 그리고 7월 12일부터는 횡단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횡단하려는 사람이 있어도 일시정지하라고 돼 있죠. 그런데 지금 횡단하는 사람도 없고 횡단하려는 사람도 없어. 보행자가 없어. 저 인도는, 저 보도는,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곳이에요. 그럼 누가 더 잘못했어요? 자전거적으로 타고 오면 돼요? 자동차가 딱 우회전할 때는 그때는 보행자가 없었어요. 그 지나가는데 전동킥보드가 와서 지나가는 차 뒤를 때리고 넘어졌어. 투표 시작. 자동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30%. 전동킥보드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68%. 50대 50이라는 의견이 2%. 중요한 거는 누가 누굴 때렸어요? 네, 킥보드가 자동차를. 전동킥보드가 차를 때렸죠. 네. 차가 이미 지나가는데 차가 크잖아요. 크면은 앞을 봐야 되죠. 자전거든 자동차든 보행자든 앞을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쭉 지금 여기 지나가고 있죠? 여기 지나가고 있으면 여기서 이것까지 운전자가 볼까요? 꼼꼼해서 요 뒤에 요 빨간 거 조금 있는 거요 보일까요? 신경이 안 쓰이겠죠, 잘. 그래서 갈때 없었어요. 여기도 보행자 없어. 여기도 없어. 그죠? 여기 없어서 지나가는데 여기서 가는데 아이코 좀 보고 오지. 여러분들은 자동차가 우회전할 때 애들이 뛰어올 수도 있지 않느냐. 학생들이 뛰어올 수도 있으니까 서서 살피는데 왜 서지 않았느냐. 그런 의미에서 자동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도 30% 있었고요. 하지만 전동킥보드가 보행자가 아닌데 전동킥보드 거기서 원래는 끌고 가야 돼요. 근데 왜 이렇게 빠르게 나왔느냐? 지나가는 차를 차랑 동시에 부딪혔다 그러면 차가 더 잘못이라고 했죠. 지난 차 뒤를 뒷꼭대기를 때렸지 않느냐? 그래서 전동킥보드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오히려 68%나 됩니다. 지금 전동킥보드 측에서는 당신 처벌받아? 막 이런데요. 처벌받을까요? 안 받을까요? 합의 안 하면 처벌받을까요? 안 받을까요? 우선 지금 불박차는 신호위반이 아닙니다.
녹색 신호에는 직진도 할 수 있고 회전도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만난 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랑 사고 났다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문제가 됩니다. 하지만 보행자가 아니죠. 차의 운전자죠. 따라서 차대차 사고예요. 신호 위반은 아니고요. 보행자도 아니고요. 그리고 사망사고도 아니고요. 식물인간의 사지마비와 중상해도 아니고요. 그 조금만 다친 정도죠. 네, 이거는 종합범 처리로 끝납니다. 경찰에 이 사건이 접수된다면 누가 가해차량이 될까요? 그것은 경찰이 차대차 사고로 보면서 왜 차인 전동킥보드가 횡단보도를 타고 건너갔느냐 이렇게 보면 전동킥보드를 가해차량으로 볼 거고요. 7월 12일부터는 사람이 있건 없건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더라도 일시정지하라고 되어 있잖아. 그러면 당신 자동차가 가해차량이야 이렇게 볼 가능성도 있어요. 하지만 보행자가 아니었습니다. 그리고 이 차대 자전거 사고도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갔다. 그러면은 자전거를 일반적으로 가해 차량으로 봅니다. 이번 사건은 경찰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, 예, 지나가는 차를 못 보고 쾅 들이받은 전동킥보드 잘못이 더 크다는 의견이 거의 두 배 이상으로 많았습니다. 두 분도 지금 같은 의견이신가요? 네, 지금 네. 지나서 보니까 네. 설명 들어보니까 네. 그렇습니다. 자전거든 전동킥보드든, 예, 저희가 자전거 횡단도가 따로 있었다 그러면 타고 건너갈 수 있지만, 앞으로 이런 사고도 있으니까 자동차도 꺾기 전에, 마지막 꺾어서 가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. 그리고 저 전동킥보드가 아마 저게 스텔스 같아. 스텔스. 불이 조금 있네. 전동킥보드는 불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 밑에. 네. 밑에 조금 이거 안 보여. 자기 발 밑에만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전동킥보드 타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한테 나를 잘 보일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헬멧에 여기다 한번 달고 다니고 뒤에도 반짝반짝하라 그러고 그리고 야광 옷을 입어야 돼. 야광. 야광 조끼. 그런 걸 입으면은 잘 보이죠. 네. 근데 그렇게 좀 잘 보일 수 있는 뭐 옷이나 착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의무 조항이 지금 없는 없죠, 없죠. 예. 네. 예. 앞으로 이거는 두 분이 해야 돼요. 자, 우선 어린이들은 노란 우비 입을 때 비 올 때 노란 우비 있죠. 노란 유치원생들이 대체로 노란 거 있죠. 노란 게 잘 보여요. 네. 그다음에 또 우산도 노란 우산을 써야 돼요. 이게 잘 보여요. 이게 빛이 밤에 이게 잘 보이거든요. 그리고 어린이들 가방이라는 데다 야광 표시를 해주면 참 좋아요. 역시 노인분들도 마찬가지예요. 실버 세대도 등산 갔다 올 때 술을 그럴 때 그 이 보통 우리가 빨간 걸 많이 입어요. 등산 옷은. 근데 거기다가 좀 이렇게 그 라인을 그린다든가 해갖고. 요새는 꼭 노랑이 아니라 그 실버인데도 야광이 되는 게 있어요. 밤에는 야광 되는 옷을. 그거는 등산복 중에 그런 옷이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런 사업 그런 걸 갖다 좀 그런 등산복 만드는 업체에서요. 그런 거 해보세요. 어린이와 노인들을 위해서. 그리고 CF 광고? 네. 광고는 육아 방송과 실버 ITV에서 딱. 그래야 애들이 많이 보고 노인들이 많이 보죠. 기회 되는 대로 홍보하겠습니다. 네, 계몽을 해야 되겠습니다. 네.